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성추행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기 위해 맨하탄 지방법원에 출석하며 트럼프 지지와 반대 시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1,500만 명 정도가 이달부터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미춘회가 다가오는 5월에 있을 제20회 효자 효부 시상식을 앞두고 한미춘효재단을 발족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사회를 열고 37대 뉴욕 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4월 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성추행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기 위해 내일 맨하탄 지방법원에 출석하며 트럼프 지지와 반대 시위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빈 브레이그 맨하탄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정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15분 맨하탄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이며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용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약 35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이 돼야 자세한 혐의가 정확히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맨하탄 트럼프 타워 등 곳곳에서 트럼프 기소 지지 시위와 반대 시위가 펼쳐졌으며 이들의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방문을 전후해 시위가 최대에 달할 것으로 우려돼 뉴욕시경이 전 경찰에 비상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맨하탄 트럼프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1,500만 명 정도가 이달부터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CBS 뉴스는 애리조나와 알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뉴햄프셔,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등 9개 주가 이달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자격 갱신과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5월에는 버지니아주가, 6월에는 메릴랜드주와 뉴저지주, 텍사스주, 워싱턴주, 조지아주 등이 7월에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이 메디케이드 자격 미달자 정리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최소 107만 명, 뉴저지주는 35만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특별 가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 2020년 2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가 중단되고 그동안 계속 자동적으로 자격이 연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오는 5월 빠르면 며칠 내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주체인 각 주정부들도 자동 연장을 중단하고 자격 심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한미춘효회가 다가오는 5월에 있을 제20회 효자 효부 시상식을 앞두고 한미춘효재단을 발족했습니다.
한미충의 이명빈 회장은 지난달 31일 플러싱 3원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세에 본인이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한미충의재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장에는 김영덕 이사가 맡게 됐으며 임 회장은 앞으로 재단을 통해 한인사회 내 효사상이 계승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99세인데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후기인들이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로서 중요한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사님들 10명을 벌써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사장으로서 또 부이사장으로서는 저 주호군 회장님이 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 동포사회 그 충효회가 그 해오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동포사회 정말 충효 사상이 그 자선만대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첫 번째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이 큽니다. 이명빈 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모은 사재 2만 5천 달러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3천 달러 등 2만 8천 달러를 한인 2세와 3세들을 위한 충효 사업과 한인사회 발전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본인 사망 후 뉴욕 한인 상조회에서 수령할 3구좌분 총 4만 5천 달러도 재단에 기부하는 위임 인계 약정서를 작성해 김 이사장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오늘 2만 8천 불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노인 상조에서 상조금을 타게 됩니다. 그게 내가 1구좌, 3구좌를 들어있어서 1구좌당 1만 5천 불씩이니까 4만 5천 불을 타게 돼요. 그 4만 5천 불도 이 재단에다가 저기 희사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재단이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한미충효재단은 오는 5월 6일 KCS 베이사이드 회관에서 제20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재단을 위한 후원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사회를 열고 37대 뉴욕 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4월 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달 30일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의거해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사회가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사회 운영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4월 말 이후에도 이사회를 존속시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이날 38대 뉴욕 한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존속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뉴욕주 비영리 단체법에 근거해 계속해서 존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 뉴욕 한인 회칙상 이사회는 회기가 없다는 의미라며 뉴욕 한인의 운영은 이사회가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남부와 중서부 곳곳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최소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일 AP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테네시주를 비롯해 알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등 11개 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테네시 멤피스에서는 전날 2명의 어린이와 1명의 어른이 추가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맥네리 카운티에서도 2명의 추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토네이도의 직격탄을 맞은 테네시에서는 현재까지 15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칸소와 델라웨어, 미시시피, 엘라바마에서도 태풍으로 인해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알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 지역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쯤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수사를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검찰과 FBI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기밀문서 유출 수사를 시작한 뒤 일부 문건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기밀문서를 회수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후에 이 서류 중 일부를 소장하려고 하고 일부 기밀문서 상자를 살펴본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전 백악관 비서 몰리 미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바이든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각 주정부들이 주차 공간 의무 확보 비율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남는 공간에 주택을 건설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주차할 곳이 아니라 사람 살 집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 주정부들이 주차 공간 의무화 비율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이 공간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융통성 없는 건축 규제로 주차장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자동차 사용률 저하로 남아도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는 등 주차난은 해소되고 주거난은 가중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주 전역에서 최소 주차 면적 의무화 조항을 폐지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도 수십 년간 유지해온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대도시뿐만 아니라 오클라호마주 노먼, 오리건주 밴드 등 소도시도 최소 주차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국의 주차 공간이 최소 7억 개에서 최대 20억 개에 달하며 이는 미국 내 등록 차량의 2.5배에서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주차 공간이 너무 많아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는 2019년보다 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차고 한 개당 주택 렌트비가 17% 상승하고 테넌트의 4분의 3이 차량이 없는데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주차 면적 확보 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4년제 대학이 학비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 대학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4년제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직도 4년제 대학 교육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2%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론은 지난 2013년 40%에서 2017년 47%로 상승한 뒤 올해 마침내 56%로 과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반대로 대학 교육이 가치 있다는 답변은 2013년 53%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7년 49%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42%로 급감했습니다. 또 대학 교육이 가치 없다고 답한 사람 중 남성이 58%, 여성이 56%로 남녀 구분 없이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8세에서 34세까지 회의론이 60%에 달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대학 교육 회의론이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률이 무려 15% 하락했습니다. 전국 모기지 신청 건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봄을 맞아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 모기지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모기지 신청 건수는 2.9% 증가했으며 이는 4주 연속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모기지 신청이 급증한 것은 금리가 3주 연속 전주 대비 6.27% 하락하면서 집값도 소폭 하락, 바이어들의 수요가 다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주 모기지 금리는 30년 만기 고정이 전주 6.48%에서
6.45%로 15년 만기 고정 이율은 6.02%에서 5.84%로 내렸습니다. 모기지 신청 종류별로는 주택 구매를 위한 신규 신청이 2% 늘어난 반면 리파이낸싱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4.8% 급증했습니다. 주택업계는 모기지 신청 건수가 4주 연속 증가한 것은 오랜만의 희소식으로 관망세를 보였던 주택 소유주들이 리파이낸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리와 주택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바이어의 구매력이 회복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기아차가 절도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1분기 미국 시장에서 18만 4,449대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하며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3월 판매량도 7만 5,404대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 폭증, 역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중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차는 투싼으로 4만 6천여 대에 달했고 엘란트라가 3만 2천여 대, 산타페가 2만 8천여 대, 벨리세이드와 코나가 각각 1만 9천여 대에 달했습니다. 기아차도 현대차와 비슷한 19만 4,136대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또 3월 판매량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8개월 연속 월간 판매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기아차는 소형 SUV인 스포티지가 3만 1,684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포르테가 3만 526대, 텔루라이드가 2만 7,190대, 소렌토가 2만 166대 등 SUV 라인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판매가 1분기 중 52% 증가했고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도 10% 상승하는 등 전기차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도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왔던 한 유명 블로거가 숨졌습니다. 누군가 선물로 건넨 조각상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후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 1층 카페에서 화염과 함께 폭발이 발생합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이 쓰러질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한 명이 숨졌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숨진 남성은 5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군사 전문 블로거 타타르스키로 폭발 당시에도 카페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타타르스키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출신으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편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합병을 발표할 때 직접 참석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수류탄 2개가 터지는 폭발력과 맞먹는 TNT 200g 이상의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 전 한 여성이 타타르스키에게 선물로 건넨 작은 조각상 안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각상을 건넨 20대 여성은 수사당국에 체포됐지만 배후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관여한 계획된 공격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 갈등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일본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사카모토 류이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기도 했었던 사카모토 류이치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영화 음악의 거장입니다. 김광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1983년 전장의 크리스마스로 영화 음악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개봉한 영화 마지막 황제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카모토는 영화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피아니스트와 전자음악, 전위음악가, 미디어 아트 작가 등 경계를 확장해온 음악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등 환경과 평화 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과 2020년 잇따라 암 진단을 받았지만 쉬지 않고 음악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7년 영화 남한산성의 음악 감독을 맡았고 I was kind of waiting for any Korean film project for long time. I liked the script and it was easy to read, easy to understand. 다음해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엔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곡의 유사성은 있지만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사카모토가 직장암 투병 끝에 지난달 28일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사카모토가 마지막까지 음악과 함께한 나날을 보냈다며 그가 좋아했던 구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문구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LA 코리아타운의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의 흉기난동으로 부상을 입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지난달 28일 타겟과 경비회사 등을 상대로 LA 카운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의 정찰용 풍선을 격추, 잔해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풍선이 미국 내 군사기지의 정보를 수집,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6일 수요일 조지아주 달튼의 하나 솔루션 태양광 모듈 공장을 방문, 연방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 등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합니다. 가상화폐 침체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유동성 위기 등이 불거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1분기 72%나 급등,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새벽 1시 반쯤 롱아일랜드 햄스테이드 대한 거리에서 여성 2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4시쯤 퀸즈 매스피스의 파라과이 스테이크하우스 앞에서 44세 남성 한 명이 괴한에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스위스 사법당국이 지난달 19일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와 관련해 관련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지난 1분기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1분기 상승률은 다우지수는 0.4%에 그쳤지만 S&P 500 지수는 7.0%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6.8%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가끔 흐린 가운데 저녁에는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3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23분입니다.
인터뷰센터에서 2023년 풀뿌리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시민참여센터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 현 미국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 지역 정치인과의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6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정책 및 정치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9학년 이상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28일까지 지원하세요. 이상으로 4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